자, 테라라는 게임을 한번 가볼 거예요. 테라라는 게임이 저한테도 좀 추억이 많은 게임이거든요. 저도 테라를 방송으로도 했었고 되게 열심히 하던 유저인데 전에 넥슨에서 테라 이관할 때 이관 신청을 안 해서 계정이 없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다. 내 계정 날아간 거. 내 계정으로 보여줘야 진짜 추억의 아이템 졸라 많은데. 자 일단은 아룬 서브 1섭이에요. 그리고 샤라의 숨결은 나머지 서버가 통폐합된 것 같습니다. 아룬이 1섭이고요.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넥슨 이관됐을 때예요. 그때 세렌 서브라고 있었는데 그 서버에서 했었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게임 머니 1골의 현금 1원이었어. 졸라. 자 랜덤 커마로 대충 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아유 얼굴은 보지 맙시다 그냥. 안녕 테라 이다 이. 야 되게 오랜만이다 시네. UI가 좀 많이 바뀌긴 했네. 섭종전 잘 즐기다 가셔용. 슬프구만. 이게 내 기억으로 전에 만렙 찍는데 몇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. 이거 좀 만렙 좀 찍고 작 같은 컨텐츠 투기장 보여주려고 사실 켰습니다. 투기장. 아 이거 계정 없는 게 졸라 미치겠네. 구글 아이디 아니면 좀 빌려주실 수 있나? 한번 계정을 들어가서 좀 볼게요. 자 일단은 투기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이게 투기장입니다. 이게 열리는 시간대가 있고요. 지금도 하는 건가? 이게 다티가 있고 황티가 있음. 여기 보면은 이 투표 도우미 있죠. 얘한테 몬스터 티켓을 좀 삽니다. 티켓을 샀지. 그럼 이 티켓을 거는 거야. 여기 보면은 투표 도우미한테 몬스터 투표를 하는 거예요. 나 빨쿠가 이게 빨쿠 판매면은 난 빨쿠에 하나 걸게. 딱 이렇게 걸어요. 최소 100개네. 일단 걸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? 그러면은 시간 뒤에 나옴. 이제 이게 그리고 매 시간 50분인가? 그때는 이제 다티전이 있음. 황티는 아까 1골이었잖아 하나에. 다티는 그 10배예요. 도박입니다 도박. 저렇게 빨쿠. 빨쿠가 나왔죠? 그리고 옆에 이제 판배가 나올 거야. 판배가 나왔죠? 이제 얘네 둘이 싸워서 만약에 빨쿠가 이기면 빨쿠의 건사비 돈 받는 거야 그냥. 이래.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냥. 나는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. 여기서 골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게임에서. 루아로 따지면은 이 게임은 일간 숙제가 길리언이라는 데가 있어요. 길리언 이렇게 딱 깨잖아? 이게 카돈이자 가디언 토벌 같은 건데 이걸 깨면은 여기 보물 상자가 나오. 이거를 까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돈이야 이게. 이 게임에서 던전에서 번 돈이 투기장에서 버는 돈에 비하면 진짜 졸라 미미해. 테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. 던전을 어떻게 깨는지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그냥 PC방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쌓아놓고 그냥 투기장에만 박혀 있는 거야 그냥. 근데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이 투기장도 없었으면 테라는 더 빨리 망했지 싶어. 이게 나오면 재밌다? 당연히 재밌겠지. 도박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. 난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. 이거 나오면은 로아도 똑같을 거임. 하루 숙제 다 하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노가리 까면서 도박질 하고 있을걸? 교환시청 시청자분인가? 10만 주시네. 저도 한번 판때기 한번 벌려보겠습니다. 해감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5천 해서 몬스터 투표 우보 다스마. 지금 보면 여기가 정배지. 지금 다스마 오리대. 이것도 역배 정배 비율이 있어가지고 역배 터지면 또 많이 벌긴 하거든. 제가 아까 디스마에 걸었죠? 야 이기겄다? 누가 이기는지 랜덤이야. 저 새끼 누워있는 거 봐라. 좀 일어나. 디스마 피 왜 저러냐 저 병신 새끼. 저거 이러면 이제 골드 날아가는 거야. 뭐야 또 뭐 주시는데. 뭐야 따셨나 보네. 30만을 주시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잠깐 한 번 더 해볼까? 아 다티 타임인가? 뒤졌다. 우린 갑니다. 지원하게 가자. 이거는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? 수바 인생 뭐 있냐 옆에. 안돼! 일어나 병신아! 됐다. 아 야 제 아킬레스건 끊어졌다 이거. 그렇지! 와와와와와와와 그렇지! 골드 들었어! 게임 끝. 나이스. 이거 이러면 우편으로 왔던가 이거? 어디로 봤지? 봐봐 님들 27만 골을 번 거임 지금 앉아서. 근데 봐봐 아까 던전 꼬라지 보세요. 던전 여길 돌아서 돈을 번다고?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. 나오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자. 걸려 들었어. 자 고르샘 빨쿠 카로프 먹을까? 빨쿠가 정배야. 옆에 가 옆에 어? 뭐야
또 이겼어. 잠깐만. 한 판만 더 하자, 야. 이거는 정비 한번 갈 때 됐어. 또 이겼다, 야. 카이난스 올인해. 자, 다음 판. 다이아 티켓 판때기입니다. 10배짜리고요. 인생 다 겁니다. 뒤졌다. 등 돌아, 등, 등, 등. 니 뒤에 있다. 한 대만. 아이, 그만 일어나, 씨바.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긴 있다. 서버가 이제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옛날에 하던 때랑 비슷하네. 어? 이거 아직도 안 해? 옛날에 이런 거 있었으면 퀴즈 이벤트. 와, 야, 잡채밥 이 사람 아직도 있네. 수바. 이분 누구냐면은 그냥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초성 퀴즈를 해. 야, 근데 수바 나 접었을 때부터 있었으면은 저분 지금 5년째 저러고 있는 건데. 루아 옛날 영상이나 좀 볼까요? 제가 루아 한창 할 때 영상이 좀 있어요. 아, 이거 대체. 이 이빨이 먹고 싶었거든. 제발 내가 먹어봐. 100. 어, 이럴 때. 이게 30인 레이드에서 주사위 굴려서 먹어야 되는 거였어. 진짜 먹기가 존나 힘들었었거든요. 여기가 아마 그 당시에 최고 던전이었을 거임. 솔프라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솔프라고 놀았었거든요. 게임 잘 못하는 아저씨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도핑비 다 지원해가면서 같이 깨고 그랬었는데 막 날을 세고 막. 참고로 이게 강화가 잘 안 되는 게 내가 엘린 무사 키운다고 내가 매혹대검인가 강화하는데 현금 200장 깨졌어요. 그때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는데. 선생님 미친놈이셨군요.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. 좀 그립긴 하다. 도발 수치 있어가지고 진짜 찐 도발 잡아주고 백 내주고. 게임은 여기까지 구경하고요. 이거 계정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웠다. 일단은 할 건 하고요.